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정철호. 쓰고 또 쓰고 또 써봐도 내 마음을 모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아도 당신의 마음을 전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결론은 사랑은 미분적분보다도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라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말을 할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